헤이하! 사랑하는 맥캣단 여러분, 맥캣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피규어는 최근에 발매된 제품이죠. 고토부키아에서 발매한 병람항루의 다이호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박스 디자인을 보시면 박스가 전면부에 이렇게 뚫려져 있어가지고 내부의 피규어를 아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서 박스의 크기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렇게 손바닥 하나라도 다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피규어 박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박스의 옆면부에는 이런 식으로 다이호 피규어의 예시샷과 함께 뒷면부에도 전체적인 모습의 다이호의 피규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의 디자인이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피규어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 19,500엔으로 현재 국내 샵에서 23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면서 일본 아마존에선 33,096엔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박스를 개봉해가지고 사실 코토부키아 제품이라 말이 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매 이후에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뭐 얼굴 부위라든가 아무튼간에 한번 언박싱을 해서 우리 다이호의 피규어가 어떻게 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에서 블래스터를 꺼내 놓아봤는데요. 피규어 소체가 굉장히 지금 높아 보입니다. 엄청 지금 높이도 높아 보이고 요 양갈래 트윈테일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약간 선녀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피규어 소체와 베이스 그리고 뒤에 디오라마 스탠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완전 진열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화려한 피규어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코토부키아에서 발매를 한 병람항루의 다이호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병람항루의 다이호로서는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스케일 피규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양손을 모으고 가슴 또한 모아서 가슴 부위가 상당히 강조가 된 그런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래 다이호 캐릭터 자체가 가슴이 굉장히 큰 거유의 캐릭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전체적인 복장 자체가 굉장히 약간 봉황을 좀 떠오르게 만드는 피닉스 봉황을 좀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화려한 복장이라서 아직까지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뒷면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대한 부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면과 뒷면에 굉장한 화려한 어떤 다이호의 멋짐을 잘 표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피규어의 얼굴 조형을 살펴보시면 얼굴을 보니까 무슨 이슈인지 좀 알겠네요. 얼굴을 보니까 이게 얼굴을 보니까 샘플이랑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입 조형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입술을 살짝 벌린 건지 아니면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건지 상당히 애매한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색해가지고 좀 부자연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이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을 빼면은 얼굴도 나름대로 갸름하게 잘 나왔고 무엇보다 이 저간 이 다이호 특유의 빨간 색깔 눈동자를 굉장히 데칼로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색감도 굉장히 검정색으로 진하게 잘 표현을 했는데 이쪽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검정색으로 내려오다가 살살 투명해지면서 약간 클리어 파츠의 느낌이 들도록 푸른 색깔의 머리카락으로 마감이 된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옷의 디자인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황의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해 놨는데 실제로 이 배 부분에 어떤 배지인지 뭐 버클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약간 봉황 느낌이 나는 문양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옷깃의 옆면부에도 아주 선명하게 봉황의 깃털 날개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규어의 옷깃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산과 들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일본풍의 상당한 귀족 집안의 어떤 따님이 입는 듯한 뭐 그런 옷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베이스 파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베이스 파츠 또한 굉장히 영롱하고 이쁘게 진짜 잘 만들어놨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 재질이 느껴지면서 물방울이 튀기는 이런 어떤 모양새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런 식의 한발 외발 스탠딩 같은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다이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발과 이쪽 발 양쪽 두 개 다 핀이 박혀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스탠딩을 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채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봉황의 깃털을 은근하게 표현하면서 색감에 서로 다른 어떤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훨씬 이쁜 조형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끝자락에 이런 식으로 함대 갑판을 표현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다이호의 무기가 사출되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코토부키에서 발매한 병라망로의 다이호 피규어를 리뷰해 봤습니다. 이번 피규어는 솔직히 얼굴이 가장 아쉬웠는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얼굴 빼고 다 마음에 들었다. 코토부키아 특유의 한정 얼굴 파츠 인지극도 없었고 가격 대비 도색이나 조형, 화려함에 있어서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얼굴 이슈 때문에 발매와 동시에 중고시장에 미개봉 중고가 20만원대 매물이 올라왔었는데 많이 구매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는 중고 매물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다이호의 가슴만큼 풍족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봐요.